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박정희를 영웅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린 시절에 이순신 전기 그리고 나폴레옹 전기를 잃고서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린 시절에 잃는 전기가 그 사람의 생애를 좌우하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린 시절에 전기를 잃는 거, 이게 교육상 매우 중요합니다. 요새 어린이들이 어떤 전기를 잃느냐를 보면은 미래의 한국이 어떻게 될지 짐작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전기, 근데 박정희 전기가 있긴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이승만 전기는 어른용은 있지만은 어린이용이 역시 부족하고, 그러나 뭐 호지명 전기도 있고 뭐 대한민국에 반대했든지 공산주의자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을 흠모하다가 보면은 그 위대한 인물을 닮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생애는 이순신적인 면이 있고 또 나폴레옹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되게 비슷해요. 키도 비슷합니다. 키도 비슷해요. 포병장교죠. 두 사람 다 포병장교. 두 사람 다 식민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코르시카, 프랑스 식민지. 지금 이탈리아지만은. 그리고 조선 땅. 두 사람 다 결혼을 두 번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쿠데타를 두 번 했습니다. 박정희는 5.16 그리고 유신. 그리고 사후에 비판을 받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다시 높게 평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제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오늘날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만든 제도, 나폴레옹은 전쟁만 잘한 사람이 아니라 법령을 정비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제도, 박정희 제도 건설자. 성격은 좀 다르죠, 성격은. 집권 시간도 비슷해요. 박정희 18년, 나폴레옹이 한 15, 16년 정도 됩니다. 이순신, 박정희 대통령이 현충사를 저렇게 꾸미고 이순신을 민족의 영웅으로 기린 것도 난중일기를 통해서 이순신과 공감하는 바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순신은 군인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잘 싸우는 해군 참모총장을 불러가지고 고문하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특히 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한양에서 서울에서 정치를 하고 지도를 하다 보니까 수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출전을 하면은 질 수밖에 없는 전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충무공이 이순신이 왕의 명령을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상당히 참 위험한 도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삭탈관직 수사를 받게 되죠. 만약 그때 출전했다면은 이순신이 원균꼴을 당했을 겁니다. 원균은 좀 억울합니다. 이순신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균을 너무 악인으로 만드는 이런 한국 사람들이 악습이 있습니다. 악습. 원균은 억울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공신도감을 만들어서 서훈을 하는데 1등 공신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냐? 이순신, 권율, 원균이었어요. 그렇다면 원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일 수가 없죠. 이순신의 마지막 죽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것이 박정희의 난 괜찮아 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안 듭니까? 이순신이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아마 100%로 역모에 걸려가지고, 역모, 모함에 걸려가지고, 사약을 받아서 죽었을 겁니다. 조선조적 정치 풍토, 군인을 멸시하는, 군인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박정희는 군인이 필요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건국하고 전쟁 시기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 박정희는 절대로 군직으로 복직할 수도 없었고 대통령이 될 수 없었어요. 박정희가 남침, 김일성이가 남침하니까 일단 물러났던 군복을 벗었던 박정희를 다시 소령으로 복직시킨 거 아닙니까? 한국의 역사는 이렇게 의도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김일성이 남침이 없었으면 아마 한국은 50년대 말쯤 적화됐을, 월남식으로 적화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정희는 평생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 방골 정신이 강하니까 로 인생을 끝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김일성이 남침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박정희가 다시 군복을 입고 그 11년 뒤에 한강을 건너와 가지고 군인이 800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고려 무신난 이후 처음이죠. 우리 역사에서 위대한 군인 네 사람이 있습니다. 김유신, 신라 통일시대, 고려시대의 김방경, 조선의 이순신, 대한민국의 박정희. 여기서 김유신은 군인을 알아주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내왕을 모시면서 40년 동안 병권을 장악하고도 쿠데타를 하지도 않고 처형되지도 않고 자기의 뜻한 바 삼국 통일을 이룩한 행복한 군인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인이 김유신입니다. 장엄한 생애를 산 사람입니다. 79살까지 살았어요. 김방경은 86세인가 89세까지 살았는데 불우한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몽골 지배하에서 태어나가지고 두 차례 일본 원정을 가는 그 전역에서 고려군 사령관을 해가면서 배도 만들고 몽골군의 지휘를 받고 하면서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모함에 걸려가지고 옥살이를 한 적도 있어요. 이 김방경에 대해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이노우에 야스시라는 사람이 쓴 풍도라는 이 문학 작품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풍도, 바람 풍자, 파도도자, 풍도. 이노우에 야스시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순신, 군인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 박정희, 군인이 필요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박정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박정희가 군인이라는 것을 빼면 안 됩니다. 군인. 한국은 조선조가 시작되는 1392년부터는 군인이 멸시받는 직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신라의 삼국통일 고려까지만 해도 자주국방력이 있었고 자주국방 정신이 강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중국이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나 주자학적 이데올로기로 정치를 시작을 하니까 우리의 주인은 조선왕이 아니고 저 명나라다. 명나라 황제가 부모님 같다.
사대주의로 갑니다. 그 대신 외침이 일어나면은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줘서 우리를 대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강한 상비군을 가질 필요가 없다. 참 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주국방 의지가 무너지고 국방을 외국에 의존하는 노예 근성이 생기고 동시에 상비군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강한 경제력, 과학을 갖출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라가 국력이 약해지고 국민들은 정신 상태가 흐리되지고 특히 지배층은 안보라는 가장 큰 문제를 젖혀놓고 아주 치사한 권력투쟁에 몰입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가 됩니다. 그게 바로 조선조의 정치였어요. 주자학적 이데올로기. 사농공상으로 만들고 군인은 그 사농공상에 끼워주지도 않고 양반은 군역을 면제하고 못난 사람은 군대 간다. 이렇게 되니까 국력은 약해지고 쇠망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라, 산업혁명을 발전시킨 나라는 단 한 나라의 예외도 없이 군인들이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이끌고 군인들이 귀족이고 전쟁이 나면은 귀족이 항상 앞장서고 하는 전통을 가졌던 나라에서 민주주의도 일어나고 산업혁명도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서 끝까지 식민지가 안 된 나라가 있어요. 일본, 태국,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네팔입니다. 남태평양의 통과라는 조그마한 나라도 이 세 나라는 자주 국방을 안 하는 나라였죠. 국방은 우리가 한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오면은 내부 단결을 합니다. 상부정신이 강한 나라, 전쟁을 이해하는 나라는 내부의 위협이 오면은 일단 내부의 갈등은 접고 나중에 이거 이야기하자 단결을 합니다. 그래서 대처를 하는 거죠. 개미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야기 들으니까 개미도 사람처럼 딱 전쟁을 한답니다. 전쟁을 하는 구조가 같답니다. 거기도 지휘관이 있고 참모가 있고 물자를 공급하는 후방부대가 있고 그렇대요. 개미도 외적이 나타나면은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단결을 한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선조 임진왜란 병자호론의 예가 보듯이 외부에서 위기가 생기면은 분열을 해버립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딱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가 생기니까 일치단결하지 않고 다 갈라져가지고 지금 사드 배치까지 반대하는 시위대가 군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총리를 지낸 사람이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는 말도 합니다. 보수라고 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인데 많을 때는 한 50% 됐는데 전 인구 중에 국민 중에 30%를 괴멸시키겠다. 괴멸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는 숙청하겠다, 말살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민주투사라고 합니다. 국민의 상당수를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저주하면서 이번에 보았듯이 김정은 앞에서는 온갖 예의를 다 갖추려고 합니다. 비하 구분이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악 구분도 망가졌어요. 그 바탕에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모든 도덕성의 출발점이 무너졌어요.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이런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 용어 혼란입니다. 민족 반역자 김일성이가
민족의 챔피언이 되었다. 공산 독재 세력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민족과 민주 그리고 평화 진보 이런 말까지 다 가져가고 나중엔 자주란 말까지 가져갔습니다. 다만 하나 자유라는 말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을 우리 민족사에서 본다면은 저는 한 10대 인물에 물론 들어가고 저의 판단 기준으로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통해서 최초의 민족통일국가를 만든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김방경, 조선의 이승계, 태종 그리고 세종대왕, 이순신,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사에서 박정희, 이승만의 위치는 어디냐 하는 걸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서울대학교 무슨 무슨 동문회에서 달력을 만드는데 여기 들어갈 세계적 정치인, 20세기의 정치인 12사람을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하기에 제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점심 식사를 하면서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그때 다른 분들도 계셨으니까. 자, 우리 우선 기준을 하나 정합시다. 위대한 지도자라야 합니다. 생산적 지도자라야 합니다. 파괴적 지도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히틀러는 처음부터 제외. 그리고 큰 나라라야 합니다. 작은 나라보다는 역시 큰 나라를 발전시킨 사람이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한번 꼽아봅시다. 미국의 20세기 지도자는 누구냐? 프랭클린 루즈벨트, 12년 동안 한 사람. 레이건, 아니면 트루만 같은 사람. 이 아닐까요? 그 중 한 사람 뽑으면 되겠습니다. 그건 쉽게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가봅시다. 영국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처칠,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처칠, 그건 쉽게 결론이 났어요. 프랑스도 쉽게 결론이 났습니다. 드골, 이승만처럼 드골은 빼앗긴 나라를 찾아서 성전국으로 만들었어요. 또 두 번 프랑스를 구한 사람입니다. 알제리아 독립 문제로 내란 일보 직전에 갔을 때 은퇴했던 드골을 국민들이 불러들여가지고 드골은 개헌을 조건으로 해서 대통령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5공화국 개헌을 만하는 바람에 프랑스가 정치가 안정이 됐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데나워 독일 전후의 독일 부흥을 주도하고 독일이 자유진영에 남아있도록 하고 결국 수도기 동독을 흡수하는 통일의 원동력을 만든 사람이 아데나워입니다. 아데나워. 이 사람도 70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처럼. 70대의 지도자가 위대한 일을 한 경우가 이승만, 처칠, 드골, 아데나워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말할 것 없이 등소평. 인도에서는 누구냐? 네루. 깐디는 정치 지도자는 아니니까. 네루. 아프리카에서도 한 사람 나와야지. 그럼 만델라. 남미는 없을까? 남미가 고민이에요, 사실은. 남미에 잘 된 나라가 별로 없는데. 큰 나라 중에 제일 잘 된 나라는 칠레죠, 칠레. 근데 칠레의 피노체스를 높게 평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만은 너무나 인명살상이 많고 하니까 할 수 없고 칠레는 남미는 하여튼 20세기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그렇다고 아르헨티나의 그 파퓰리스트 페론을 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카스트로를 꼽을 수도 없고 체게바라를 꼽을 수도 없고 남미가 좀 인물난입니다. 인물난. 앞으로 잘 되면 남미에서 안 나 사람 나오겠죠. 이렇게 쭉 꼽았습니다. 일본 요시다 수상 전후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미일 동맹체제에 묶어놓았던 요시다 수상
그럼 한국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당연히 들어가야지. 10대 강국인데 한국이. 지금 세계 여러 나라 랭킹 내는 데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민주주의 국가 하는 나라 세계 7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한 사람 나와야지. 이승만 아니면 박정희. 이렇게 생각하니까 10대, 10대 세계 20세기의 10대 인물 중에 12대 인물 중에 이승만 박정희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승만 박정희를 특별히 좋아해서 이래 된 건 아니죠. 여기서 한 사람 제가 설명이 빠졌습니다. 중동에서도 한 사람 들어가야 된다. 이슬람권에서도 한 사람 들어가야 된다. 거기도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터키를 오스만 터키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터키를 공화국으로 만들면서 개혁에 성공한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 아타투르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박정희는 20세기 이승만과 더불어 20세기의 막 10대 지도자의 한 사람입니다. 10대 지도자. 이광요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나라가 작습니다. 인구 한 600만 되죠. 이스라엘의 벤 구리온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이승만 박정희라고 생각합니다.